8월 21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이 18일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고현석 육군참모차장 주관으로 군무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군무원들이 건의한 인사제도와 조직 편성, 복지 혜택 등에 대한 개선 방안들이 함께 논의됐고 제시된 의견들은 담당 부서에서 적극 검토하고 조치해 행복한 근무 환경 조성에 앞장설 방침입니다. 해병대 6여단이 17일부터 이틀 동안 백령도와 대청도 해수욕장 일대에서 하계 전투 수영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1,100여 명의 장병들이 참가한 훈련은 개인별 수준을 평가해 A, B, C 등급으로 재분류하고 각 등급에 맞는 훈련 목표를 세우는 등 맞춤형으로 진행됐고 장병들은 반복 숙달하며 해상에서의 생존 능력을 키웠습니다.